친일서비원이 포착한 이슈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상반기 KBT 열풍에 힘입어서 주도주로 자리매김했던 화장품 관련주들이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매력적인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국내 대표 화장품 투톱은 30%가량 하락했는데요. 더딘 중국 시장의 회복과 거시경제 위축에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자 하나증권은 주도주 중심의 매수를 제안하는 등 저가 매수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쏟아지고 있죠. 화장품 기업들 다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화장품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주들이 뭐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걸 보니까 그래도 좋은 실적들이 나왔어요. 대형주들은 조금 실망감이 나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가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실적도 잘 나오고 수출도 잘 되고 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도 너무 좋아하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뭐 주가는 못 가면 시장이 어려워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 에이블 CNC, 미샤의 에이블 네. CNC가 그때 몇 배를 갔는지 기억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 시세를 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에이블 CNC, 미샤는 대표적으로 가두 매장이죠. 네네. 길거리에 있는 매장.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중국 면세점 그 위주로 지금 갔었던 그 씬이 있었고요. 네. 지금도 또 K뷰티가 또 가는데 지금 완전 다른 그 줄기로 가고 있는 네.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도기를 넘어갈 때 부침이 한 번씩 있고 뭔가 플랫폼의 재편이라든가 지역의 재편이라든가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완성되고 나서 폭발하는 과정이 한 번씩 크게 있는데 이번째가 세 번째 웨이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그 폭발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요? 지금 이제 폭발의 구간에 있는 것이죠. 폭발의 구간에 있는 그러니까 거. 미샤의 에이블 CNC가 보여줬던 그 파괴력. 네네. 그다음에 아모레퍼십과 LG생활건강이 보여줬던 파괴력. 지금 그 이상으로 지금 주인공들이 바뀐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다. 이미 그쵸. 밑에서 축포는 쏘아 올렸고 여기서 뭐 한 번 더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이제 죽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죽지도 않고 지금 계속 끊임없이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메카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 안 깨지고 계속 추세 이어가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해서 마지막 상승을 할 것인지의 여부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지금 그 파동상 다섯 번째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나온다면은 활용 정점을 찍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지만 네. 여기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오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일단 그 젊어졌어요. 일단 그 대표적으로 계속 말씀드린 이제 화장품 모델이 이영애 씨에서 안유진으로 바뀌는 그 과정. 네. 그게 대표적인데 지금 이 플랫폼에 다가서는 사람들도 바뀌고 있죠. 올리브 형이 20, 30대의 성지라면은 지금 다이소랑 무신사가 떠오르고 있거든요. 아, 예, 그렇죠. 더 어린 연령층에. 예, 지금 무신사는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에서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분이 고등학생 때 자기 신발을 올리다가 지금 그런 대단한 CEO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쵸. 플랫폼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나이대에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지금 부까지 거머졌는데 네. 이제는 성수동의 성지, 성수동에서 지금 둘이 맞붙었습니다. 지금 서로 약간 지금 공정의 고소까지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올리브영의 페스타가 연말에 있는데 무신사의 페스타는 지금 추석을 앞두고 열렸습니다. 근데 뭐 이게 지금 팩트체크는 안 된 상황이 공정위에서 지금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올리브영에 들어가는 입점사에게 올리브영이 너네 무신사 페스타 가지 말라고 했다는 지금 무신사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무신사랑 올리브영 다이소가 굉장히 핫 플랫폼으로 떠오르다 보니 여기에 입점하는 어떤 인디 브랜드들이 굉장히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쵸. 플랫폼이 굉장히 지금 파괴력이 있는 지금 저기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는 인디 브랜드들이 성장한 건 사실인데 이제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네. 그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도 콧대를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디 브랜드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쵸. 플랫폼에서 팔아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전을 넓혀야 되니까. 네. 네.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은 자체 브랜드 자체 플랫폼이 다 있어요. 그렇죠.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오프라인 아리따움의 지금 사정은 다큐멘터리에서도 다뤘습니다.
알큐멘터리의 네. 자영업자 사장님들 지금 울고 있다고 네, 지금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네. 온라인도 자체 몰이 있는데 지금 그거를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다이소에 입점했습니다. 다이소예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관광 즉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입점했거든요. 네. 자 예전 같으면 카카오톡 선물하기니 오프라인에 다이소니 이런 거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렇죠. 이미지가 있거든요. 무슨 이미지냐? 이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자신들은 약간 럭셔리이기 때문에 백화점 아니면 면세점에서 향수 냄새 나는 데 팔아야지. 다이소 같은 데서 지우개 냄새 나는 데서 팔질 않거든요. 네. 지우개 샤프 볼펜 냄새 나는 데서 자기네 걸 판다고요? 그거 인정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갔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9월 5일날 마몽드 세컨드 라인 미모바이 마몽드를 출시하면서 다이소에 입점을 했고요. LG 생활관광은 7월달에 다이소 전용 케어존을 런칭했습니다. 네. 여기서 벌써 이 변화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도 이제는 그동안의 대형 기업, 대형주, 대형 브랜드들만 선전한 모습이 아니라 바뀌었습니다. 플랫폼 자체가 다이소에도 팔고 올리브영에서도 팔아야 되고 무신사에서도 팔아야 되고 이런 쪽에 파워가 훨씬 더 커졌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먼저 화장품주들의 움직임 고은별 앵커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화장품 관련 기업들 긴 조정의 끝을 딛고 지금 또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전일 무려 6%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금 14만 원 선 돌파에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8월 중순에 11만 5천 원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개파락 구간을 메우기 위해서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최근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8% 가까운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8만 8천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지난주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다른 화장품주들과는 다르게 조정을 그다지 많이 받지 않고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9%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다이소와 관련된 이슈를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다이소에 입점을 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토니모리입니다. 현재 구간 9천 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분위기상 반등을 내지 못했던 실리콘2가 전일에는 두 자릿대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5일 차트 다시금 우상향 곡선으로 틀어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4만 3천 원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요즘에 긍정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화장품 중소형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바로 제닉입니다. 어제도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고요. 4일에도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지금 최근 추세 자체도 좀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장대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 최근 유의미한 반등이 다시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화장품 관련 기업들 가운데 대형주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중소형 기업들을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제 또 모처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골라야 할 텐데 앞서서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도 이제 이 다이소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뭐 그렇다고 두 종목을 사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 봐야 될까요? 네, 역시 뭐 VT죠. 다이소에서 대박을 낸. 다이소의 빛을 뭔가 분위기를 바꿔준. 네, 그리고 파우치로 팔아서 대박이 난 거죠. 자, 그 오파동 얘기를 했는데 네. 에이블 CNC가 2012년도,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위기 때 564원이 됐다가 어이구. 2012년도에 6만 원을 찍습니다. 이 당시에는 명동의 가두 매장 그 위주로 올랐거든요. 그쵸. 토니몰이나 에이블CNC, 미샤 이런 것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지금은 주인공이 아니죠. 에이블CNC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밑바닥에서 월봉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파동에서 불꽃 랠리를 펼친 다음에 거기서 제자리 걸음으로 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구간이라는 것이죠. VT도 그렇고 지금 화장품 브랜드에서 대장주는 VT고요. 네. OEM, ODM 대장은 코스메카 코리아고요. 그쵸. 플랫폼의 대장은 실리콘2입니다. 이 세 가지의 월봉이 전부 다 3파동까지 나왔어요. 3파동 나오고 4파동에서 쉬고 마지막 5파동을 에이블 CNC에 예전에 12년도에 그 엄청난 시세처럼 한 번 더 뿜어낼 수 있을까? 만약 그게 나온다면 지금까지 1, 2, 3, 그러니까 13이죠. 13파동을 못 먹었어도 제일 큰 걸 먹을 수 있다. 마지막 5파동이 제일 크거든요. 왜냐하면 네.
마지막 불꽃이 가장 장렬하게 전사를 시키는 불나방들을 불러일으키는 파동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 나온다면은 지금 연말에서 연초에 걸쳐서 대미를 장식할 가능성이 크다. VT는 이제 다이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 VT의 리들샷입니다. 네. 근데 100이랑 300짜리, 지금 500짜리 앰플도 나왔는데 100이랑 300짜리를 처음에 파우치로 팔았는데 파우치가 3,000원이에요. 12mm짜리 두 개, 세 개 든 게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10대, 20대들이 몰려가 있는 것이죠. 뭐 올리브영보다는 한 단계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란템으로 등극을 했고요. 결국 VT가 다이소라는 플랫폼에 화장품이 들어오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네, 여기서 무슨 아까 전에 제가 뭐 지우개 냄새, 볼펜 냄새 난다고 했는데 지우개 냄새, 볼펜 냄새 남자분들은 아니면 뭐 본드 냄새 이런 거 나던 공간에다가 뷰티가 들어오면서 이 공간이 이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들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야, 저기 들어가면 우리 인디 브랜드들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VT가 어떤 총화로 떠올랐습니다. 다이소의 총화이자 인디 브랜드의 총화로 떠올랐고 리들샷이 50에서 500짜리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라인업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술이 무서우신 분들은 이걸로 지금 그쵸. 합니다. 실제로 그냥, 예. 예. 실제로 상반기에 실적도 굉장히 개선됐죠, VT. 네, VT 실적이 극적으로 지금 올라서고 있죠. 네. 다이소 뷰티 실적이랑 이 리들샷을 가진 VT의 실적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VT가 이렇게 상반기에 기록적인 뭐 영업이익이 100% 넘게 늘어났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 또 신규 라인도 출시를 하면서 올리브영 쪽에도 이제 또 들어갈 거다라고 VT가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번에 더 파동을 일으키면서 불꽃을 뿜어낼지 화장품주들엔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강유정 파트너님께서는 화장품주 중에 어떤 걸 고르셨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통사 중에서 이제 1위 기업이 실리콘투다 말씀드렸는데 실리콘투 네. 가지고 왔습니다. 좋아요. 4만 원대에서는 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리콘투 제가 이 슈레이더 나오면 한두 번 지금 두 번인가 세 번째 지금 가지고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추가적인 정보들을 좀 더 찾아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실리콘투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 앵커님이 오프라인 매장 있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네. 찾아봤더니 이제 6월 달에 모이다라는 오프라인 매장을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서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쇼룸 형태, 그러니까 편집샵 느낌으로 올리브영처럼 그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추후에 이제 2호점, 3호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난 연도 12월 달 말이었나요? 이때는 캐나다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늘리기 위해서 네. 그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스코시마트라는 곳에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요. 이 스코시마트라는 곳은 뷰티나 이제 음반 등을 취급하는 좀 다양한 만물상 느낌의 그런 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쪽까지도 지금 오프라인 지점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까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오면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 네. 이제 전광판에 조선미녀 그 맑은 쌀 선크림이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걸 보자마자 실리콘투가 딱 떠올랐습니다. 네, 조선미녀 대박이 났죠. 네, 그래서 조선미녀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스킨 천사 같은 이제 K뷰티 브랜드가 이 실리콘투의 또 매출을 또 견인하는 데 한 몫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 상반기 매출액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을 보시면요. 지금 지난 1분기, 2분기만 하더라도 지금 매출액 자체가 한 대략 한 3,3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2023년도 매출액이 3,400억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올 지금 상반기에만 지난해 거의 한 90% 정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달성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2분기 역시도 매출액이 2,000억 가까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미국의 지역 매출액이 계속해서 좀 큰 폭으로 세 자릿수로 지금 성장세를 네. 보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세를 힘입어서 계속해서 이제 하반기까지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좀 열풍이나 주가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실리콘투 말씀드린 4만 원대 구간 내에서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의 이 트렌드 과연 이번에 정말 시세 한번 분출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대형주, 대형 브랜드들이
인기가 있는 모습이었다면 그 다음으로 중소형으로 옮겨 타더니 이제는 플랫폼 다이소나 올리브영에서 잘 팔리고 연령이 어린 연령대에서 많이 팔리는 그렇게 회자가 되는 브랜드들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실리콘2와 VT 두 분이 하나씩 알려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더 자세하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